덤벨인가요? 네, 맞아요. 이런 거 솔직히 그렇게 비싸지 않게 살 수 있으니까 색깔도 예쁜 분홍색이니까 여러분이 집에다가 하나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여자가 이런 거 하나는 있어야지. 그래야 몸매 관리하는 여자 같잖아. 네, 오늘 어떤 분이 이제 뒷구리살을 어떻게 빼느냐. 그래서 저도 뒷구리살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여러분이 달리신다고 살만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뒷구리살 같은 경우는 좀 더 탄탄하게 만드는 게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몸매가 더 예뻐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살이 빠져가지고 날씬한 다리가 아니라 약간 좀 더 탄력적인 다리를 만드는 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셔야 된대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데드리프트라는 거는 이걸로 할 수 있을까? 자, 보세요. 이렇게 하고 옆에서 보여줄게요. 자, 항상 운동에서는 내가 살을 빼고 싶어하는 부분, 내가 근육을 키우고 싶어 단단하게 만들고 싶은 부분을 힘을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를 이걸 허리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면 허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뒤에 있는 살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하고 앉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난 지금 여기 밑에가 쫙 당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는데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오면 돼요. 하나 둘 셋 아홉 넷 다스. 이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운동하는 내내 이 뒤에다 긴장감을 계속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스.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왜냐면 뒷근육에 여기 뒷근육에 뭐라 그럴까 땡김? 근육에 당긴 긴장감을 바짝 느껴야 돼요. 그리고 자, 무릎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릎을 피고하지 않았죠. 무릎을 피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가 아니고 살짝 굽힌 요 정도 상태. 그리고 몸은 요 앞에 허리에는 힘 주지 말고 요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언니 허벅지 운동을 좀 추천해주세요 그러시는데 예를 들어서 런지 해요? 이 런지가 진짜 좋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나 지금 여러분한테 정말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런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정도로 다리를 굴려요. 그 다음에 자, 몸을 기역자로 꺾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근데 여기를 많은 잘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무릎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무릎이 막 아파. 이렇게 흔들리고 무릎이 막 아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뒷구리에다가 또는 엉덩이에다가 그리고 배에다가 힘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기서 중요한 거. 이 여기가 발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거 하면 다리가 후덜덜하는데 맞아요. 런지를 하게 되면 다리가 좀 후덜덜하게 되는데 대신 여기 앞에 근육이나 뒤에 근육 그리고 배 근육을 잡아주는 데도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런지는 자기가 약간 집중하고 싶은 분야에 따라서 약간 틀려지는 것 같아요. 무릎으로 하시면 무릎이 아파요. 아시겠죠? 이걸 이렇게 뒤로 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뒤로 했지 이거를 앞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가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뒤로 할 수도 있고 뭐 하시면 돼요. 스쿼트는요? 스쿼트는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드렸지만 스쿼트는 뭐 기본적으로 저의 항상 스쿼트의 중요한 부분은 배. 저는 그래요. 스쿼트만 해서 다리만 예뻐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 배. 배에 계속 긴장감을 두지 않고 배로 끌어올리는 거죠. 몸을 배로 끌어올려요. 마치 여러분이 똥꼬에 힘을 딱 주는 것처럼 여기 있는 배, 코어라 그러거든요. 코어에 힘을 딱 주는 거예요. 중간중간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엉덩이 뒤로 빼주고 허리는 위로 올리고 다시 한번 엉덩이 뒤로 빼주면서 허리는 위로 올리고 패스윗으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요. 아니 저는 브릿지를 많이 해요. 브릿지를 많이 하는데 그게 그만큼 정적이거든. 이걸 방금 걸 하면 유산소가 어느 정도 들어가. 그 내가 숨이 차잖아. 브릿지는 쉬운 운동이야. 근데 여자들이 많이 하지.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브릿지보다도 내 생각에는 조금 더 액티브한 부분이 있으면
지방이 좀 더 잘 타지. 그리고 내가 이제 하는 거, 내가 여기 겨드랑이 살이, 난 여기 살 처지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 물론 나도 좀 처진 부분이 있지만 여기를 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깨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여자분들이 어깨 운동하면 어깨 넓어져. 나 존나 해도 어깨 안 넓어져. 나 어깨 운동 되게 좋아하는데도 여전히 난 어깨가 넓지 않아. 아무리 해도 어깨는, 여자의 어깨는 너네가 진짜 미친 여자처럼 하지 않나. 난 넓어지지 않아. 정말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 각도를 유지하고 어디 근육에다 힘을 주냐면은 자, 이걸 이렇게 들어 올릴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여기로 들어 올려요. 이렇게.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있는 힘을 좀 빼시고 여기를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럼 여기 여기가 단단해져. 요 부분이. 특히 여기 부분이 단단해져. 아령 몇 킬로짜리로 하세요? 저는 2킬로짜리로 합니다. 2킬로짜리로. 저는 이제 여러분은 1.5 정도로 하시면 좋고 저는 2kg 가벼운 거고 3kg 정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근데 물론 그럼 언니 겨드랑이 살이 빠지지 않는데 왜 언니 여기 운동을 해요? 난 처음에 이렇게 봤어요. 아니 여기 살을 알리고 싶은데 왜 여기 운동을 하냐? 생각해봐. 여기만 어떻게 올려? 여기서 탄탄해져야 살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살이 근육이 잡히고 몸이 탄탄해져야 여기도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를 같이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둘, 셋, 넷. PT 많이 받으셨나요? 저 PT 한 3년 받았죠? 전 3년 동안 혼자도 운동하지만 요즘 거의 뭐 PT 분하고 하고 요즘은 또 너무 자주는 못하는데. 자, 숨은 어디서요? 숨 좋네요. 자, 숨을 뱉을 때는 힘을 줄 때예요. 봐봐. 힘을 언제 주고 있어? 여기서 네가 내려갈 때 주니? 올라갈 때 주니? 올라갈 때 줘? 내려갈 때 줘? 어쩔 때 너가 더 힘이 많이 들고 근육이 더 막 좋아지는 것 같아? 그치? 올릴 때지. 그러면 올릴 때 힘을 내쉬는 거야. 왜냐? 한 가지만 고생하면 돼. 숨은 쉬는 게 더 어려워, 내쉬는 게 더 쉬워. 아니, 쉬는 게 쉬워, 내쉬는 게 쉬워? 내쉬는 게 쉽잖아. 입은 쉬어주고 몸은 운동을 하고 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둘 다 쉬워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볼게요. 제가 하는 거. 자, 올릴 때 숨을 내쉬는 거예요. 왜? 난 내쉬는 게 더 쉬우니까. 자, 그럼 언니 이걸 몇 번 해야 돼요? 15번씩 3번 세트가 기본이에요. 그럼 기본만 하면 되나요? 기본만 하면 살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하는 게 무게가 너무 무겁지 않다면 20번씩 3번 내서 5번. 20번씩 4번 할 수 있는 게 저는 최고로 좋은 것 같고 제가 막 할 때는 저는 25번씩 5번씩도 치는데 뭐 그러면 약간 그날 어깨 약간 진짜 불 나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여러분은 20번씩 3번에서 4번은 최종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살이 빠져? 솔직히 말하잖아.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은 살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살은 그냥 자연히 빠져. 살은 식단 관리가 가장 중요해. 그런데 식단 관리만 하면 살이 빠지는데 몸이 예뻐지진 않아. 몸이 예뻐지려면 식단 관리를 해야 돼. 그거 외에 어깨 운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깨는 이쪽으로도 운동해주고 이쪽으로도 운동해주고 이쪽으로도 운동을 해줘야 돼. 근데 이제 레이즈라는 게 있어요. 레이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아까는 이쪽 근육을 더 많이 썼는데 여기 앞에 근육을 더 많이 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 투, 펌핑 되는 거 봐. 네. 자, 근데 여기를 이렇게 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항상 중요한 거.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근육으로 들어올려야 돼요.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근육으로 들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팔로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어깨로만 들어올리는 거예요. 어깨로. 이런 팔 어깨를 많이 안 쓰잖아. 자, 봐봐. 언니 저는 어깨로 들어올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어깨 부분에 힘을 딱 줘요. 힘을 딱 주면 그걸 자동적으로 힘이 들어가요. 저거 높이 올리면 승모근 작대요. 맞아요. 둘, 셋, 넷, 다스, 여스, 일곱.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는 또 겨드랑이 살 여기 말고 약간 여기 우리 여기 살 있잖아. 여기 살. 여기 살이 있잖아. 여기 살이 있는 거를 이제 요거 좀 정말 빼기 힘들어요. 근데 요거를 빼고자 할 때는 가슴 운동을 해야 돼요. 아 근데 이건 좀 근데 난 사실 그 해도 잘 안 빠져. 내가 봤을 때 겨드랑이 살을 운동해서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다이어트를 해야 돼. 음식을 조절해야 돼. 여기 살은 절대 그냥 운동만 한다고 빠지진 않는데 물론 가슴 운동을 하면 되는데 가슴 운동으로 그게 안 될 때도 좀 많거든. 가슴 운동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인클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꾸 누워요. 반 정도 누워서 이렇게 이게 눕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각도를. 어, 이 의자 진짜 좋다. 그치? 그래서 아까는 어깨로 하니까 이렇게 올렸잖아. 지금은 가슴이니까 이렇게 앞으로 미는 느낌이야. 이렇게. 이 느낌 원래가 알레나? 풀어버가 짝이야. 그쪽 살 빼는 데는 오케이. 그것도 좋고 이제 등 운동? 등 운동 같은 경우에 내가 한 가지 얘기해줄까? 헬스장에서 모든 남자들을 유혹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 헬스장에서 모든 남자들을 유혹할 수 있는 자세. 내가 봤을 때 여자들은 여기 살을 가장 많이 신경 쓰잖아. 근데 여기만 운동한다 되는 게 아니야. 등 운동도 해주고 가슴 운동도 해주고 어깨 운동도 해줘야 이게 살이 전체적으로 쫀득쫀득 탄력이 있어. 근데 남자들이 가장 이제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운동이 뭐냐면은 그냥 헬스장에 있는 남자들은 무조건 우리가 여성적인 거에서 섹시함을 느끼는 게 아니야.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남성스러움이 있는 거에 매력을 느끼거든. 근데 그때 어디 운동을 할 거냐면 여기 운동을 할 거야. 자 근데 이게 그 너네 혹시 미드 같은 거에서 보면 미드에 나오는 아빠들은 주말에 꼭 뭐 하고 있지? 잔디를 깎고 있잖아. 잔디를 깎고 있잖아. 잔디 깎는 거랑 똑같은 건데 잔디를 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줄을 당겨야 되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그냥 신문 주워요. 그것도 맞지. 하지만 잔디를 깎아야 되잖아. 그래서 잔디 깎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이런 모션이에요. 자, 요렇게 요렇게 약간 요렇게 벌려. 요렇게 벌려. 그리고 허리를 쫙 펴주고 엉덩이를 살짝 이렇게 내밀어 주는 거야. 그럼 겁나 섹시해진다. 이렇게 내밀고 뭐 다리는 이렇게 붙여도 되는데 나는 좀 더 힘을 받기 위해서 이 정도로 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셔서 자, 쭉 내려와. 쭉 내려오면 근육이 쫙 밑으로 내려가지. 그치? 그리고 나서 땡기는 거야. 내 땡길 때 이때 이렇게 땡기는 게 아니고 약간 나의 허리를 스치듯이 가는 거야. 허리를 스치듯이요. 너무 90도로 하지 말고 약간 한 45도? 45도? 그래서 갑니다. 하나 됐어?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들은 땡기기만 하는 걸 잘해요. 근데 내가 여자 트레이너한테 들어보니까 남자들은 땡기는 걸 잘하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근육이 커지는 걸 원해? 아니면 근육이 유연하게 예뻐지는 걸 원해? 여자들은 유연하게 예뻐지는 걸 원한단 말이야. 그러려면 근육을 크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육을 쭉 늘려주는 게 더 중요해. 이거는 근육을 크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 끝까지 근육을 쫙 빼주는 거야.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쫙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근육이 쫙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우리는 몸이 훨씬 더 예뻐지기 때문에 요렇게만 가지 말고 요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올렸다가 밑으로 다시 쭉 내려줘. 올렸다가 다시 쭉 올렸다가 다시 쭉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 이완 해줄 때 이게 이완이라 그래요. 근육을 내려주는 거야. 봐봐 여기를 운동을 이렇게 했어. 그럼 이렇게만 하면 근육만 커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근육이 커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운동을 할 때 이거는 수축이야.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려주는 거야. 내려줘야 근육이 쫙 펴지고 몸이 더 예뻐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스트레칭만 해도 힘든데 스트레칭도 되게 중요해요. 남자분들은 스트레칭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걸 못 느끼시겠지만 여자들은 우리는 막 이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아. 우리는 선이 더 이렇게 길게 뻗는 걸 더 좋아하잖아. 그렇게 되려면 사실 이거는 스트레칭이거든? 길게 뻗어주려면? 그래서 약간 여자들도 근육 조금 붙어있으면 매력이에요. 맞아요. 근데 나는 근육 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카니 운동 많이 한 티가 나요. 아 그래요? 저 운동 좋아해요. 제가 영어 외에 좋아하는 게 또 운동이라서. 언니 옆구리살 운동도 알려주세요. 옆구리살 내가 또 좋아하지. 이거 진짜 하잖아?
옆구리 살 이거 하잖아? 내일 아침 못 일어날 수도 있어. 이거는 집에서 두꺼운 책 하나를 골라. 집에 이런 거 있잖아, 책을 골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해. 요 정도만 해도 돼. 왜냐면 아령까지 할 필요 없어. 집에 두꺼운 책을 골라서 자 여기를 우리가 쫙 당겨주면 돼요. 어? 옆구리 살을 빼는 거잖아. 우린 옆구리 살에 근육이 붙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를 당겨줘. 되게 시원해. 혼자서 마사지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근데 이 책이 무거우면 더 좋아요. 왜냐? 밑으로 최대한 내려가주면 여기가 더 쭉 당기겠지. 그렇게 해서 15번씩 가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힘들면 살짝 다리 벌리고, 다리 벌리고 하는 것이 낫겠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여기 진짜 땡겨. 너네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있잖아. 아, 되게 아플 거다. 근데 있잖아. 옆구리 다리 다 빠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무지 좋을걸? 자, 반대쪽으로 갈게요. 하나, 둘, 셋. 운동 즐겨야 돼. 여기가 쭉 늘어지는 그 느낌 있잖아. 그래야 아름다운 손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나 몇 번 했니? 다섯 번만 더 할게. 둘, 셋, 넷, 다섯. 요걸로 끄면 안 돼요. 요 세트를 한 세 번 정도는 들려주셔야 돼요. 저는 직각까지 돼요. 아, 직각까지 돼요. 자, 얘가 그럼 제가 직각을 해보면 얼마나 웃긴지 볼게요. 이게 그러면 우리 사람 몸 직각이 되지 않아요. 그 대신 몸이 앞으로 쏠려요. 몸이 앞으로 쏠리면 여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직각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만 최대한으로 당겨주면 돼요. 와, 완전 땡겨. 땡겨. 여기까지만. 그래, 벌써만 해도 벌써 아파. 그리고 있잖아. 언니, 제가 지금 운동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운동하고 바로 다음날은 오히려 안 아플 수 있어요. 근데 한 1.5일에서 2일이 지나가지고 여기서 여기에서 이제 느낌이 오거든요. 난 그 느낌이 너무 좋아. 왜냐면 근육이 아파야 몸이 늘어나는 거고 근육이 생성되는 거고 근육이 생성돼야 지방이 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몸에 근육통이 즐겨야 돼. 근육통을 즐기지 않으면 너네는 몸매가 예뻐질 수 없어. 허벅지 바깥살 빼는 것도 알려주세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허벅지 안쪽 살을 빼는 건 좀 많이 하는데 내 허벅지 안쪽 살을 빼는 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무거운 게 없어. 근데 나는 이거를 많이 사용해요. 뭐지? 그거 뭐지? 캐틀벨. 그래서 캐틀벨을 해서 보통은 이렇게 스쿼트를 이렇게 하잖아. 근데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려. 바깥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쪽 근육이 쫙 당기잖아. 그럼 근육이 안쪽이 쫙 당기면서 요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20번씩 3번 하면 돼요. 진짜로. 허벅지 밖에 안 이 대퇴사대가 되게 대퇴사근이 되게 발달돼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도 내 거 다리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대신 나는 그 반대로 안쪽 근육이 좀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쪽 근육 운동을 더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운동도 나는 좋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베개 같은 거를 여기다 둬요. 아, 이런 고정이 안 된다. 베개를 두면 고정이 안 돼서 미끄러질 수도 있다. 안 되겠다, 그거는. 오늘 많이 배워가네요. 근데 나는 솔직히 이래. 사실 나한테 운동을 배우는 건 난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난 운동을 좋아하는 여자잖아. 근데 나한테 배워갈 건 와, 이 언니 진짜 운동 좋아하네. 운동을 좋아하는 여자도 있네. 저렇게 몸 관리 잘하네. 그것만 배워가도 돼. 난 운동을 진짜 좋아하거든. 난 운동을 너무 좋아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렇지만. 다음에 여기는 여기 살. 여기 살 빼는 거. 자, 여기 살 빼는 건 너 여기 알 거야. 힘들면 잡고 해. 안 잡고 하는 게 제일 좋아. 여기가 움직이면 안 돼. 여기는 요 점을 잡아줘야 돼. 요 점을 그대로 있는다고 생각하고. 하나, 둘, 자. 아, 셋, 넷, 다섯, 여섯. 자, 요렇게.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달별왕이 안녕하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호, 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네, 난 운동이 싫어.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운동은 싫은데 날씨는 해지고 싶잖아. 그러면 운동을 네 일상에 넣어놔. 우리 앉아서 TV 봐. 앉아서 TV 봐. 아프리카 TV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 그럼 요걸 놔. 그 다음에 그냥 하나 들고 그냥 보면서 이걸 습관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씩 하면 안 된다. 15번씩은 해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운동이나 팔살 이런 걸 너무 난 헬스장에만 가서만 해야 되라고 생각하지 말고 순간순간 네가 이렇게 항상 그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여자는 난 아름다운 여성은 어쨌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여성이라고 생각하거든. 원래 태어난 게 예쁜 게 아니라.